네, 오늘 잠시 하림하고 마니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림하고 마니커, 하림, 마니커, 그 동우 팜톱 테이블, 그 줄여서 그 동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가금 관련입니다. 가금. 가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축은 뭐예요? 이게 집가짜거든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 아니, 집에서 키우는 동물, 그죠? 가금은 집에서 키우는 조류.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조류가 뭐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닭, 뭐 오리 또는 오골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죠. 우리 처갓집도, 처갓집이 전라도인데 처갓집에 또 이런 닭들 가금 관련주를 가금을 키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자, 이 닭고기 관련주가, 쉽게 닭고기 관련주가 이슈가 언제 되느냐를 봐야 돼요. 일단은 얘네들이 이제 계절성도 조금 띄고 있는데, 닭고기에 대한 생산, 그 우리가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시점이 6월에서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치매 효과, 치매 효과. 치매 효과. 그리고 사실 닭은 엄청나게 뭐랄까 이제 보급화가 잘돼 있죠. 우리가 정말 뭐 하루 일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주일 일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도 거의 애들이 집에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치킨을 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닭고기에 대한 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절성으로 요때고, 그리고 또한 개는 이제 특수성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올림픽, 축구 경기, 요런 월드컵, 요런 것들이 몰려 있을 때, 스포츠 경기가 몰려 있을 때 주가가 또 좋아요. 요런 거에 대한 또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 또 광고, 바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될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주가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하림 주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꾸준하게 매출은 나오지만 갑작스럽게 또 상승 자체는 또잘 없죠. 왜냐하면 그냥 계속적으로 뭔가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그냥 캐시카운 있는데 뭔가 떠오를 수 있는 게, 예전에 이 하림이 삼계탕을 중국에 진출시켰다 그 뉴스 기억나세요? 그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잠깐 올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빠졌죠. 결국에는 그런 이슈 말고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극시킬 만한 것은 없다. 자, 그런데 이번에 요 사건을 좀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돼지열병이, 돼지열병. 자, 돼지열병이 발생했어요. 자, 어제 제가 유튜브 할때 뭐라고 했어요? 돼지열병이 발생했는 것이 아직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것이 미국의 대두를 수입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다. 왜냐, 잔반 처리를 저런 식으로 돼지한테 먹이다 보면 병이 생긴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렇게 생겼다. 그런데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나오지 않는다 했는데, 어제 KBS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KBS 9시 뉴스부터 빨리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돼지열병이 생겼어요. 이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치죠. 자, 하지만, 안 미치지만, 우리는 투자 심리예요.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근데 돼지고기 먹자 하면 찝찝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 사람한테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야, 같은 고기 먹을 거면 다른 고기 먹자. 이런 선택적인 사항이 발생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결국에는 돼지고기만, 키우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것은 단발적인 반발 심리는 가능하나,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마찬가지로 사료주들도
사료에 대한 고급화가 좀더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원재료 가격 자체가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마진이 늘어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하림이나 마니커나 동호팜수테이블이나 이런 닭고기 관련주는 실질적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가 줄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닭고기에 대한 수요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육류를 섭취하는 가구는 돼지고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못 먹게 돼가지고 채식을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돼지고기 못 먹어, 그럼 소고기 먹지 뭐. 또는 닭고기 먹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대체를 한다. 대체에 대한 역할을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상승 자체 눈여겨볼 수 있는데, 자, 차트로 이제 분석을 해드릴게요. 하림을 보면 주가가 올랐다가 한번 빠져서 반등 나오고 조정 나오고 여기서 빵 튀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올라왔다가 조정 나오고 그죠? 다시 요렇게 이제 움직여요. 딱 봐도 뭐예요? 오늘 요 자리는 뭡니까? 지금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죠. 앞에서 여기 요 자리도 소화를 했다 그죠? 지금 보면 자, 요런 자리 보이시죠? 요 자리 자체가 뭐예요? 4,050원대가 분명히 분봉상에서도 거래가 터졌을 것이다. 자, 제말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딱 4,050원 거래가 딱 터졌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지금 물량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 물량을 4,050원 요 자리를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예전 같은 패턴은 이 자리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주식 주포들의 매매가 조금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과매도를 살짝 줄수 있습니다. 이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다면 그때 기회를 좀 삼아 보자.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또다시 닫혀져 있는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3,750원 안 깬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가격은 여기 밑에서 한번 잡아서 3,750원 손절가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파동을 한번 보는 전략. 오늘이 일시적인 단기 고점 형성될 확률이 제가 판단할 때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마니커도 볼 건데. 자, 마니커가 어제 점상을 갔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더 올랐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소화를 하는 과정이죠.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뽑아냈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돌파는 나왔어요. 앞서 봤던 그 뭡니까? 하림도 돌파가 나왔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이 물량 자체, 오늘의 거래는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얘네들이 어디에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제가 볼땐 요거는 또 1180원 안깰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여기 밑에서 이 1280원, 1180원 정도 여기 사이를 매수밴드로 우리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고 내일을 빠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동호 펌프 테이블도 보겠습니다. 자, 약한 거 조금 먼저 빠지죠, 지금. 지금 동호 펌프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자, 오늘 거래가 상당 부분 지금 터지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가 권역에서 이런 닫혀져 있는 자리를 한번 터치를 해주는 부분이죠. 터치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고가에서 한번 움직이고 있는 과정인데 결국 이런 것도 밑에 이런 자리 밑으로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이 정도 자리까지 한 4,450원을 손절가로 대응하고 여기 요 사이에서 매매를 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가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뉴스 나오더라도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올라갔다가 조정 나옵니다. 지금은 조정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적정 가격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